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고든램지 스트릿버거. 오늘 저희 핫한 데 한번 와봤습니다. 네. 무슨 양처럼 드시네요. 저 언니는 맛있다. 언니나. 아, 유튜브에서 다행이다. 이런 것도 먹어보고. 고든램지 버거가 잠실에 있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오리지널이고. 거기는 비싸죠. 버거는 3만 원 이러더라고. 거기에 약간 이제 대중 버전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스트릿 버거. 사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개업한 지 꽤 됐어? 3월 초인가? 오. 근데 저희는 뭐 이 정도면 저희한테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엄청 빠르죠. 네, 완전... 하나 시켜봅시다. 일단 요 더런던이 그 고든램지가 또 런던 출신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또 토트넘에 있지 않습니까? 저 더런던으로 가겠습니다. 샐러드 하나 먹어볼까요? 샐러드요? 사이드 어니언링. 아... 어니언링을 왜 돈 주고 시켜 먹는지 모르겠어. 양파튀김 그거 양... 죄송합니다. 어? 어 이거 커요. 왜 이렇게 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돼지라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돼지네? 박경범 돼지네? 또 남 탓하죠? 지가 세게 시키자 해놓고. 어, 배고파요. 조용히 좀 하세요. 어, 또 뭐라 하죠? 또 뭐라 하죠? 그러면서 욕하지 말라고, 악플 달리지 말라고. 자, 다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시켰고요. 거금 썼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 개 시켰고요. 트러플. 네. 요게 더런던. 손흥민 선수. 요게 포크 커틀릿. 포크 커틀릿. 네. 아, 이게 삼겹살인가 봐. 어, 포크 커틀릿. 그리고 이게 찹샐러드. 찹샐러드. 어니언링. 야, 어니언링 합격이지. 어니언링 얼마지? 7,500원. 어니언링 왜 돈 주고 사 먹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7,500원짜리 어니언링은 다르다. 그래서 요렇게 다 해서요. 81,700원입니다. 파산입니다. 그리고 세트라서 이렇게 감튀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맛이 햄버거 집 와가지고 감튀부터 쳐주세요. 감튀 한 번. 죄송합니다. 감튀 퀄리티 한번 보이시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튀 굵직하죠? 감튀에 뭐가 뿌려져 있어. 그지? 그거나? 맛있다. 야. 뭐지 이게? 롯데리아 양념 감자처럼 뭐 이렇게 앞에 뿌려져. 야, 너 나가. 고든램지 와서 2만 원짜리 세트 먹으면서 롯데리아? 일단 요거 요거 포크 커틀리 한번 잘라주세요. 와, 빵이 근데 예쁘다. 빵이 엄청 예쁘다. 빵이 무슨 오리궁둥이 같아요? 노루궁둥이, 노루궁둥이. 노루궁둥이 버섯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빵이 되게 예쁘네. 오, 육즙이. 오. 이거 잘못하다가 밑에 종이까지 먹겠네요?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삼겹살이에요. 포크 커틀릿이랬으니까 삼겹살 튀김인가 봐. 오, 조그마네요. 그래, 생각보다 조그매요. 그러니까 수제버거지, 이것도? 포크 커틀릿. 안에 튀김이 되게 바삭하고. 나 이거 왜 약간 동남아 음식 같냐? 약간 향이 진짜 동남아에서 고기 요리 하면은 나는 향이 살짝 난다. 그 양고기에 그 뿌리는 가루 있지? 응. 쓰란쓰란? 어, 약간 그 맛이 나는데? 쓰란하고 있네. 그 향. 진짜? 그리고 여기 화이트 치즈가 있고요. 어, 맛있다. 이게 아이올리 소스인가? 그 맛이? 아, 뭐라고 적혀있는데? 삼겹살 커틀릿, 소고기 패티, 아이올리 소스, 카라멜라이즈드 양파. Look at this, man. 이게 패티가 두 개예요, 보면은. 요게 지금 삼겹살인 것 같고, 밑에가 이제 소고기 패티인 것 같은데. 근데 튀김 옷 입힌 고기 맛이 좀 강해서 난 솔직히 두 개인 건 잘 안 느껴지고 이렇게 좀 풍성한 느낌은 난다. 야, 삼겹살만 난다. 삼겹살에 고소함 있다. 맛있어. 왜 난 양고기 먹는 것 같지? 튀김 패티라고 했잖아. 정확히 튀김은 아닌 것 같고 삼겹살이거든요? 이걸 되게 크리스피하게 구웠어. 그래서 밑에 소고기 패티는 야, 야. 지금 16,000원짜리 지금 은미하세요, 은미. 은미 씨가 뭐라 한다. 근데 삼겹살 커틀릿이거든? 응. 커틀릿이 뭐야? 그 돈가스 할 때 커틀릿이라고 하지 않아? 봐봐. 포크 커틀릿이 돈가스 아닌가? 와, 맛있어. 그래도 느끼해. 좋은 말로 하면 기름진데 반대라면 느끼할 수도 있어. 커틀릿이 얇게 저민 고기를 빵가루에 묻혀서 굽거나 튀겨낸 서양 음식. 그러니까 그걸 튀긴 거네. 그러니까 돈가스네. 맞아. 삼겹살 돈가스야. 사실 이게 16,000원, 15,800원인데 버거만 하면. 이게 살짝 작긴 한데 그래도 딱 먹었을 때 야채가 쫙 풍부하게 쫙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가성비 찾지 마세요. 여기 가성비 맛집 아니에요. 여기 가성비 아닙니다. 찹쌀로도 한번. 이거는 뭐 병아리콩 뭐 그러니까 찹찹찹 쓸었다 해서 찹샐러드지? 저의 미스테이크입니다. 저는 찹스테이크로 만든 샐러드인 줄 알았는데 마이 미스테이크. 아 찹스테이크로 만든?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살라미예요. 육회 아니에요 이거. 육회 아닙니다. 육회 통계 통계. 이건 치즈인가? 치즈네. 뭐야? 이거 약간 다이어트 음식인데요? 병아리콩 있고?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집에 있는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케 같다 포케. 무슨 양처럼 드시네요. 굳이 여기 와서 이건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아, 왜 시켰지 이거? 밸런스를 생각하면 괜찮긴 해요. 버거랑 이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커. 이게 조금 작고 콜슬로 정도의 크기였으면 딱 좋았겠어. 그러니까 이거 한 반 사이즈 정도로. 이게 9,000원이잖아. 만 원이야. 9,800원이야. 그럼 반만 해서 5,000원에 팔면 더 좋겠다. 드세요. 아, 왜? 이거. 야 이거 딱 봐도 프리즐 아닙니까 이거는? 이건 언니랑 같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언니언? 언니언이야? 언니언아. 아니 소스 봐봐. 소스가 무슨 소스일까? 디아블로. 보통 이런 거 디아블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불닭 소스 했으면 좋겠다. 불닭 로제 소스. 어? 매운데? 매워? 아싸 다 내 거. 아 저는 배운 사람 교양있게 썰어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응. 튀김옷도 지금 약간 붉잖아요. 약간 매콤해. 아, 나는 어니언링에 대한 왜 이렇게. 나 지극히 저의 그냥 편견입니다. 쓰레기 같은 편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이런 튀김집에서 오징어 튀김을 없애고 어니언링을 넣었어요. 맵다! 소스가 약간 불닭 소스 같아. 불닭 마요 같아, 불닭 마요. 그럼 양파 튀김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양파 튀김을 만든 그 메커니즘은 이해가 돼. 바깥은 바삭하고 안은 양파가 부드럽잖아. 달달하고. 근데 사실 이 사이즈의 OT였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아 OT인 줄 알고 씹었는데 와, 이거 모듬으로 나온다 첫 가격이 좋다고. 그것도 7,500원인데 맛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가성비 따지지 말자고 했으니까 맛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개. 아 또 분쟁을 만드네. 왜 짝수로 안 주시고 또 홀수로 주셔? 아 램지 형 양파가 싫어다. 어 양파 싫어. 양파의 그 가장 바깥 부분만 쓴 것 같은 느낌이야. 맛있나 보다. 와 튀김옷 근데 맛있다. 이거 만약에 작게 만들어서 집에 넣지? 튀김보면서 계속 주워 먹어. 맞아. 나는 양파 튀김은 부모님이 아기들에게 양파를 먹이기 위해서 맛있는 양파 요리를 만들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건강식인가? 건강식인가? 양파를 가장 유해하게 먹는 방법 아닐까? 맛있잖아. 맛있으면은 장땡이요. 맛있다. 다음은 더런던. 문방구 앞에서 팔던 햄버거 젤리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너무 이뻐. 네. 너무 이쁘긴 해. 어, 이거 뭐야? 바질 소스인가? 아, 할라피뇨. 할라피뇨 같아. 그리고 여기 화이트 치즈 있고 적양파랑 피클이랑 토마토랑 양상추. 이거는 정말 약간 버거의 전형이다. 와, 이게 기본적인 버거인 것 같다. 아, 햄버거 먹을 때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먹으면 다 튀어나오잖아요? 요렇게 되고. 그게 뭔 차이예요? 똑같네요. 패티 맛이 다르네. 약간 그 커틀렛에 조금 가려졌어, 소고기 패티가. 이건 되게 스모키한 소고기 패티. 맞아. 제일 가장 표준적인 수제버거 느낌 난다. 고기가 부드럽게 갈았다기보다 약간 거친 그런 거 있잖아. 다짐육은 약간 이렇게 거친 표면으로. 그래서 좀 고기 결이 살아있달까? 아니. 빵이 되게 부드럽다. 번도 쫄깃한 번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되게 빵이 부드럽네. 아 이게 너무 금방 먹냐 이거. 순삭이에요. 빵 맛있어요. 방금 먹은 것보다 아까 때 더 맛있었어. 나도. 방금 거는 맛있는데 아무래도 어디서든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까 거는 좀 달랐어. 이거는 트러플이고요. 트러플 치즈 퐁듀랑 소고기 패티도 두 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패티가 두 개. 와 근데 이거는 그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알아요? 맥도날드에? 아, 버거랑 치즈만 넣고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 이거 좀 헤비해 보인다. 그 느낌 난다. 무식한 느낌 있잖아.
맥주 없는 맛이다. 와, 이거는 육향과 트러플 향으로 끝났다. 이 소스가 먼저 닿았거든요, 회. 그래서 트러플 향이 쫙 나와. 그다음에 딱 씹으니까 육향이 쫙 나. 약간 언양불고기 느낌. 언양불고기 느낌.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아 석쇠 언양 물고기? 아, 끝에 이렇게 좀 엮고 여기서 바삭하게 구운 고기가 있단 말이야. 아 이거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약간 언양 물고기 약간 석쇠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 알지? 뭔지 알지? 석쇠 물고기. 왜냐면 고기가 아까 김상이 보여준 것처럼 큼직큼직하게 있어요. 막 엄청 분쇄육이 아니고 고기 조각이 좀 있어. 살짝 달기도 하고 트러플 향 많이 난다. 기본적으로 다 버거들의 고기 패티가 맛있다. 버거는 패티지. 우리 예전에 그 슈파두파 버거 기억나요? 거기서도 트러플 먹었잖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패티가 하나였나 그랬어. 더 작고 심플한데 트러플 향이 있는 딱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고기 막 저기 뭐 러플 소가 막 나한테 뛰어오는 느낌. 헬카우방에 입장한 느낌이에요 지금. 아 왜냐면 트러플 향도 가득한데 고기 육즙이나 고기 식감이나 그런 게 난 솔직히 슈퍼두파보다는 여기가 오히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막 부드럽게 숭덩숭덩 넘어가는 타입이 있고 이거는 씹는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언양 불고기 같다니까. 은근 배부르다. 아 배부르지. 지금 버거 세 개쯤인데.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헤비하다. 난 근데 첫 번째 거 제일 맛있었어. 나는 램지 형이 이거 안 먹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난 삼겹살로 버거를 만들어줬다? 램지 형이 한국을 위한 특별 서비스다. 이건 K컬처 의식했다. 난 만약에 하나만 먹어야겠어. 굉장히 배고픈 상태. 라면은 난 이거 트러플 먹을 것 같아. 제일 묵직해? 묵직해. 근데 그냥 식사 정도? 나도 커틀렛. 이거 세 개 중에선? 런던버거는 맛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내가 뭐 디테일한 맛 같은 걸 포기하면은 다른 수제버거집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고들램지 버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거나 정기적으로 오면 딴 거 다 먹어보고 더런던을 먹겠어. 그냥 그런 느낌이죠. 저는 맥도날드 가도 돌고 돌아 빅맥이거든요. 신메뉴 나오면 먹어봐.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돼 있다고 백화점 밑에 있으니까. 야, 맵다운데 이거. 이거 불닭마요예요? 아, 불닭마요가 진짜 불닭마요는 아니고요. 그 느낌이라고요. 야, 오늘의 리뷰 총평하면요. 포크 커틀렛은 양꼬치 찔한 맛. 미친놈이네. 이 트러플은 트러플 오이를 뿌린 언양불고기 맛. 어니언링에 이 소스는 불닭마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해야 이해하시기 편해. 이 찹 샐러드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음식 의다가 아니라 굳이 여기 와서 이거 먹을 필요가 없다. 난 근데 진짜 이거 반에 콜슬로처럼 팔면 괜찮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왜냐면 이게 좀 어찌됐건 헤비해. 지금 방구석 유튜브 고든램지 컨설팅 해주시죠. 고든램지 한마디 하세요. 고든램지 김치찌개집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찌개 내면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고든램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백종원의 새맛 식당 아닌가? 뭐 비슷하죠. 뭐 영국의 백종원의 새맛 식당 들어왔다 해가지고 가서 사람들 막 유튜브들 리뷰하는. 그럼 오늘 그 시적인 한 줄 평 해주세요. 그러면 감튀 세 개만 먹으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너무 천천히 드시려는 거 아니죠? 유튜브 안 했으면 알았을 수는 있겠다. 비싸요 솔직히. 지금 고든램지님한테 고든램지가 뭐 장군이에요 무슨? 가격이 좀 비싸다? 나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막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좀 이벤트인 것 같아요. 나도 동의해요. 돈을 생각하지 않고 왔을 때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막 맛있는 버거를 먹기 위해서 오기에는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저도 이벤트라는 거에 동의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 잠실은 이벤트임에도 너무 비싸. 이벤트임에도 잠실은 좀 비싸니까 그 차선책으로 여기로 와도 나는 좋고. 나쁘지 않아. 뭐 맨날 김치찌개만 먹을 순 없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유튜브 안 했으면 알았다. 그 말 좀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다행이다. 이런 것도 먹어보고. 근데 솔직히 원픽 뽑으라면 난 양파링이야. 근데 양파링이 솔직히 존나 맛있게 돼. 맛있어. 양파 게잘튀김. 이거 농심에서 캐스팅 해놔야 돼. 이 가루가 약간 램지의 마법의 가루네. 아 그냥 하다가 잘못 쏘는 거 아니야? 어이쿠!